할머니의 사랑은 저도 받아봐서 알지만 부모 사랑보다 또더 무한, 그냥 그렇죠. 무조건 그런 사랑인데,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한 10살 때까지 제가 증조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잘 못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비위생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철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죄스럽고 죄송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줬던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화를 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저 둘이, 딱 둘이서 산지 20살 때부터 지금 6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이 작품을 보고 공감을 많이 얻었었고, 또 제가 지금까지 되게 뭐라 그러지? 좀 거칠거나 할머님이 보시기에 좀 힘든 영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극장에 가서 보셨거든요. 할머니께서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예, 그런 영화예요. 시사회 뒤풀이나 아니면은 제가 함께한 선배님들께서 이제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 가지고 마음적으로는 좀 친근함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처음 뵀을 때는 조심스러웠고 했긴 했지만, 근데 촬영하면서 감정이 이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계속 제 시선이 선생님을 향해 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촬영을 대기하는 중이든 언제든 뭔가 이렇게 뭐라 하지? 좀 챙겨야 될것 같고 했었어요. 언제 네가 널 챙겼지? 내가 얘밥 사다 먹이고 그랬어요. 네, 그랬네. 이제 선생님이 밥차 말고 이제 그 집에서 밑반찬을 싸오셨어요. 근데 제가 집밥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도시락을 꺼내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옆에 가서 앉아서 멀뚱멀뚱 있으니까 선생님이 같이 먹자고 하셔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같이 먹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싹싹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그래요. 아니,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싹싹한, 보자마자 우리도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쵸. 보자마자 그냥 싹싹하게 하는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너무 가식일 수 있죠, 그러면. 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했고, 저는 처음서부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창 감독한테도 김고은이 했으면 좋겠다, 은교 때 보고, 그래서 김고은을 잡아다 주면 하겠다 그랬었는데 잡아오더라고. 사실 동갑내기 친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데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첫 영화였고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의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스크린의 선배라고 저는 그쵸, 그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도 했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촬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정말 많이 배웠고요. 고은이 형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The word grandmother or 할머니 in Korean is a word that brings most people a feeling of warmth and a sense of love. That's what many audiences will be reminded of when they watch the movie. 우리 누구에게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내게 할머니는 정말 무한한 존재예요. 엄마, 아버지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할머니의 얘기, 그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또 재미없죠. 말고 또 사연이 있어요. 또 우리 이 손녀딸과 나와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냥 어떤 의미로 그냥 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볼수 있는 영화. 네, 아리랑 TV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 대춘할망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봉하면 많이 영화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ven before its theater release, the remake rights for Canola have already been acquired by China. A topic that will touch the hearts of many, the love of a grandparent. Don't miss the heartwarming film Canola in theaters.